네, 안녕하십니까. 양극 아나다운 채널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이베는 역할을 맡고 있는 윤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베는 역할을 박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베는 역할의 이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미저드의 이충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미저드의 문유광입니다. 조국인 영국을 떠나 소련으로 망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9년. 1991년 11월 25일 오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가 내려가고 러시아의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국기가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한가? 공산주의가 변질된 건 이미 오래전인데. 당신은 1930년대 영국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마음껏 놀리거라. 하지만 난 알아. 저 아이는 상냥하면서도 불타오르는 높고 터치만 열정적인 눈빛을 보낼 거야. 저 넓고 신성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내가 그 눈빛을 받길 기대하면서. 그럼 난 내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을 거야. 그 발 밑에. 걔는 발이 엄청 큰가 보구나. 롱포드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발이 닿는 것을 보며. 넌 프리펙트가 되기 전이 훨씬 나은 인간이었어. 프리펙트가 어때서? 멋있잖아. 이 기숙사를 선도하는 책임자. 너도 날 다시 좋아하게 될 거야. 너도 프리펙트가 되면. 왜 웃는 건데? 프리펙트가 되기 싫다는 거야? 계급 사회에 반대하면서 선동을한 이름으로 군림이 나는 프리펙트가 될순 없지. 너도 그 정도는 알 텐데. 저 답 없는 자식. 아첨꾼? 아첨꾼. 레닌이 변절자 칼을 카우치케를 그렇게 불렀거든. 아, 그랬어? 변증법을 절충주의와 개변술로 대체했어. 뭔지 몰라도 참. 네. 개인적인 기회주의는 언제나 지배계급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칼을 카우치케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아, 그 레닌이 예측하지 못한 게 있지. 내가 바로 지배계급이 될 거라는 거. 아, 그러셔? 그 레닌이 날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응. 그럼 제임스. 나한테 혹시 제임스가 누구야? 아, 꼬트! 걔 이름이 제임스야! 내 생각에 넌 너희 어머니를 보고 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동성이 아닌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나 만나봤어. 일어나. 버튼. 내 말 잘 들어. 누군가 널 절망에 또 빠뜨리면 너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저 사람은 그럴 권리가 없다. 그럴 권리가 전혀 없다. 나는 나다! 나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 가슴 속에 분노를 품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우리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때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노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죽고 싶게 만들지도 못할 거야.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감사합니다. 기숙사 기강이 새로 사고 있는 마당에 다들 신중히들 생각해. 누가 차기 프리펙트가 될 것이며 누가 22가 될지. 특히 맨지스 너.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 의견은 전혀 문제가 없다야. 두고 보면 알겠지. 그래, 두고 보면 알겠지. 어 있잖아, 너를 코트라고 부를 수 없어. 내 이름은 가인. 알아? 난 제임스. 제임스. 좋은 일이다. 나 아직도 가슴이 좀 떨려. 삼촌 만난다고 거짓말 없다 하고 오는 길에
사감들을 한 두세 명 정도? 아저씨가 걱정하지 마, 여기 못 올 거야. 그럴 텐데 안 돼. 여기 엄청 비싸. 너 혼자 더 좋아해? 어, 엄청. 어, 나도. 나 먹고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오늘 우리 취할 때까지 마셔볼까? 좋아. 토미, 나 사랑에 빠졌어. 별로 놀라운 소식은 아니네.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진짜로 사랑에 빠졌어. 야, 나 취했어. 어, 맞아. 취한 거랑 비슷해. 그 애들이 날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응. 그럼 제임스는? 난 역시 제임스가 누구야? 아, 콘트! 걔 이름이 제임스야! 내 생각에 넌 너희 어머니를 보고 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동성애한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냥 기숙사로 돌아오지 그랬니? 외모가 많았으니까 난 자유잖아. 난 여기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런던에 있지!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걸려! 나 런던에 있는데 지들이 어쩔 거야! 아, 힘들어. 나 잘 나가야지. 너 그렇게 입은 거 아무한테도 버리지 마. 알았어? 어차피 22에서 하면 입을 건데 뭐 모든 게 완벽할 거야. 22 James. 어, 토미, 토미. I'm Lord Vincent. Only. 넌 정말 답 없는 놈이다. 예. 내가 처음엔 손전등 뺏겨서 여기로 목숨 걸고, 아니 내 엉덩이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네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요. 끔찍하다. 왜 이래? 남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야. 데비드 씨의 빈자리에 토미 저드를 데리고 온 거. 저드? 저드가 이걸 할 리가 없잖아! 그건 방법이 아니야. 난 우리 데스코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는 단체에 속한 그런 느낌이었어. 그랬던 내가 요즘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새벽에 계속 마티노 침대를 구해. 이런 말하기 너무 끔찍하지만 가끔은 파울로가 하는 방식이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내가 골칫거리만 물려주고 간다. 미안하지. 너 정말 완전히 미친 거야? 어, 맞아. 마티노 사건이 있었는데 애들 앞에서 뭐? 쇠골에 뿔을 구워?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들어. 가이, 이제 진짜 몸 좀 사리자. 그러면 소문 안 나게 우리 둘이 할까? 예전처럼. 제발 그만 좀 해! 너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데비니 씨가 떠날 수도 있대. 파울러가 기숙사장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크리! 파울러를 기숙사장을 시키겠대. 너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야? 가이, 네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한 번만 증명해줘. 좋아. 항상 하던 대로 가면 놀이라고 생각하지 마. 됐지? 이제 내 싸움이 불러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해, 그게. 안녕. 형도. 야, 오늘 날씨 좋다, 그지?
너 그리들리 킹드 파빌리온 가본 적 있어? 어디?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진짜? 거기는 밤에 가야지 되게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보자고 한 거야. 우리 흔들리는 조각들 위에서 별빛이 바라보며 아름다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샴페인이나 한잔할까? 좋아. 응? 그래, 가자. 오셨습니까? 파울로가 널 체벌에 두느냐고 허락을 구했어. 파울로가 또 시작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번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배지는 더럽고 벨트는 약이 묻었고 바지는 주름이 있어! 바지에는 원래 주름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매트리스에 집어넣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넣었나 봅니다. 경고했지. 모든 걸 다시 하라고 했잖아. 이게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럼 더 망쳐놨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더 망쳐놓은 것 같다고요?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이야!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설마... 아 미안해. 내가 배지 같은 거 땄는데 재능이 없어서 그래. 근데 손톱은 좀 빠지거리게 할 수 있어. 한번 볼래? 배지 풀어.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벨트를 풀어. 내놔. 저기 밖으로 있니? 꼭 그래야 되네. 알았어. 아 내가 배지 손벌. 예전에 너 때문에 최소한 100점 깎았어. 나 때문만 아니라니까. 얘도 그만큼 깎아먹었어. 근데 왜 얘는 체벌하겠다고 말하지 않지? 뭐? 박근혜 너 그냥 넘어갈 거야? 야 어쨌든 군과 관련된 문제로 내가 왜 기숙사 내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넌 너무 불공평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군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니네들이 이렇게 기숙사에 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자 만약에 파울러의 몽둥이가 내 엉덩이에 한 번이라도 닿는다면 나는 당장 파시카한테 가서 지난 3년간 내가 누구랑 규칙에 어긋난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다야. 입 닥쳐. 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 제일 고학년서부터 순서대로 얘기할 건데? 내가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이제 다 되지? 아! 베넷은 크리켓에 재능이 하나도 없어! 베넷은 걔는 크리켓을 하면 안 돼! 베넷 걔는 그냥 똥이야! 괜찮아. 와. 82대 3 정도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어떻게 역전해? 그 뒤에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스펑기는 답도 없고. 바클레이는 요즘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잖아. 그러게. 바클레이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마티노가 죽은 이후로 모든 게 바뀌고 있어.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도 이해가 가. 아빠가 이런 상황에 뭐 때문에 학교에 남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 난 트위티트가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대가 내 자리 대신하기로 했잖아. 그럼 난 얻을 것도 없고 남을 이유도 없지. 맨디스! 여봐. 이게 뭔데? 베네시 워츠한테 돈을 주고 이걸 제임스 하코트한테 전달하라고 시켰어.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바클레이한테 보여줄 거야. 죄송해요. 전 베리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알았어. 전 그 쪽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았다고! 가서 후반전 준비 다 해. 네가 결국 사고를 칠 줄 알았어. 넌 이제 끝이야, 가입해. 멍청한 새끼. 엉덩이 여섯 대. 여섯 대 동의. 여섯 대 동의. 여섯 대 동의. 여섯 대 동의.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헬로이 뒤에. 자!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칼 마르크스를 읽기 때문에 네가 공산주의자인 거야? 아니야! 네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를 읽게 되는 거라고! 묻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너도 똑같아. 네가 그러고 너 친구야? 네가 아무리 박애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너 솔직히 말해봐. 네 마음속 깊은 곳 한켠에는 저 새끼들처럼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나보다 네가 더 정상적이고 네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에 채찍이라도 가져와서 때려줄까? 너 마치노가 왜 죽었는지 알아? 괜히 돈이 스스로가 자신이 동성애자는 사실을 평생 인정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였어. 아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 객관적? 너 지금 저 새끼가 어떤 눈빛으로 날 쳐다봤는지 봤어? 봤어? 네 문명사회에서 네 개인적인 관계를 좀 해! 데리러 해가 날 때릴 때 마치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날 때렸어.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은 나야. 나 복수할 거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릴 거야. 다른 나라? 이게 어떤 나라일까? 동의.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죠. 칼 마르크스. 이게 다 진짜면 얼마나 좋아. 나 진짜야. 이게 가능해? 지상이 천국? 아니. 지상이 지상. 그냥. 그냥 지상.